여기를 보시면 먼지가 팬 모터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간이 필터가 하나 더 있네요. 이 부분으로 먼지가 들어가면 팬 모터 고장이 일어날 확률이 높거든요. 이 부분에 간이 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건 참 괜찮은 구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 소비자분들은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바TV 안녕하세요. 샤오미 로봇 청소기 생태계 기업 중 하나인 로이드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로이드미에서 에바 플래티넘이라는 로봇 청소기 신상품이 출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와 저희 로바TV에서 빠르게 리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로이드미 에바 플래티넘은 특히 AS를 강화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 AS 접수 시 롯데아이마트 전국 430개 지점에서 간편하게 방문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젠 택배 기다릴 필요 없이 가까운 하이마트 지점으로 방문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기존 AS 무상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고, 세 번째, 기존 팬모터 2년에서 10년으로, 네 번째, 기존 배터리 6개월에서 1년으로, 에바 플래티넘만의 프리미엄 슈퍼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로이드미 12세대 로봇 청소기 에바 플래티넘은 기본적으로 자동먼지 수거와 자동물 걸레 세척이 되는 올인원 상품으로서 5500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과 손 걸레질을 하는 듯한 1.25kg의 고압력 물 걸레질과 자동건조 기능이 있으며, 특히 기존 모델에는 없었던 카펫 자동 감지 오토리프팅 기능이 추가되었다는데, 로이드미 에바 플래티넘의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건 택배 포장인데요. 뜯어보기 전에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뜯을 때에는 옆 부분을 이렇게 쫙 뜯으시면 무거운 박스를 쉽게 꺼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본 박스입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럼 본 박스를 본격적으로 개봉해 볼까요? 뚜껑을 열면 사용 설명서가 보입니다. 필요한 기능들이니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이는 뚜껑을 열고 뒤집으면 도깨비 방망이죠? 내 청소 브러쉬 맞고요. 본 택을 제거하고 스테이션에 이렇게 보관하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다음은 로봇 본체 박스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좀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스테이션. 요즘 스테이션의 기능이 다양해졌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살펴볼게요. 본체 로봇 박스를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로봇 청소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성품들 먼저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스테이션에 들어가는 더스트백 여유분 4개가 보이고요. 다음은 220V 전원선입니다. 물 걸레 두 장이 보이는데요. 특수살기 제작된 은이온 코팅 항균 물 걸레로 바닥 세균까지 99.9% 살균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음은 헤파 필터 여유분이 보이네요. 필터는 H13 헤파 필터로 99.95%의 미세먼지를 걸러준다고 하죠. 추가로 스테이션 정수통에 들어가는 물 필터 여유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보이는 건 사이드 브러쉬입니다. 이제 드디어 본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범퍼 보호 가드를 제거하면 로이드미 에바 플래티넘의 디자인을 보실 수 있는데요. 로이드미만의 개성이 가득한 디자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완전한 원형이 아닌 약간의 사각형 형태로서 구석 청소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이며, 딱 멀리서 봐도 아, 이건 로이드미구나 하는 로이드미만의 매력이 충분히 배어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각 부위별 명칭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요. 전면부를 보면 적외선 수신 센서가 있고, 본체의 오른쪽 면에는 벽면 센서가 있으며, 스피커를 지나서 후면부에는 먼지 집진구와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공기 배출구를 지나
다시 전면부로 돌아오면 ADS가 보이는데요. 로이드미는 자율주행 차량에 적용되는 초정밀 LGS 센서를 장착하여 빠르게 매핑 후 최적의 청소 경로를 꼼꼼하게 청소합니다. 웬만하면 LGS는 만지면 안 되지만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범퍼를 눌러줘 보시고 윗뚜껑을 열면 청소용 브러쉬가 보입니다. 먼지통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지통 뚜껑을 열면 먼지 흡입구와 먼지의 역류를 막아주는 장치가 보이네요. 자동 먼지 수거시 이곳을 통해 먼지가 빠져나갑니다. 이제 필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면 손쉽게 필터도 교체가 가능하고요. 필터 뚜껑에도 보면 간이 필터가 한 겹 더 있어 보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필터는 앞서 안내해드린 대로 99.95%의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H13 등급의 헤파 필터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먼지가 팬 모터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간이 필터가 하나 더 있네요. 이 부분으로 먼지가 들어가면 팬 모터 고장이 일어날 확률이 높거든요. 이 부분에 간이 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건 참 괜찮은 구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 소비자분들은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체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앞바퀴도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시고 사이드 브러쉬도 한 번씩 돌려보세요. 양쪽 바퀴도 한 번씩 눌러보고 잘 돌아가는지도 확인해 봅니다. 다음은 메인 브러쉬 커버를 열고 메인 브러쉬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쪽으로 분리가 가능해 머리카락 등을 청소하기 쉬울 것 같네요. 다시 조립을 한 후 물 걸레를 살펴보겠습니다. 물 걸레판 모듈은 자석 형태로 되어 있어 손쉽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으며 물 걸레도 찍찍이로 되어 있어 탈 부착이 간편합니다. 자, 요렇게 생겼네요. 반대쪽도 동일합니다. 드디어 스테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LED 창등에 붙어있는 필요 없는 비닐은 다 떼어내시고요. 참고로 전자기기, 가전등 새로 구입 후 아낀다고 비닐 부분을 안 떼고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환경 호르몬에 노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떼어내고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스테이션의 전체적인 모습도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듬직하고 깔끔해 보이죠? 스테이션 전면 하단부에서는 큰 홀이 하나 보이죠? 이곳으로 로봇 청소기 본체가 자동으로 복귀해서 충전을 하고 자동으로 먼지 수거가 되며 자동 물 걸레 청소 그리고 자동 건조까지 이루어집니다. 여기 있는 양쪽 버튼을 누르면 청소 트레이가 분리되기 때문에 도깨비 방망이를 이용하여 청소 및 관리가 용이합니다. 스테이션의 뚜껑을 열면 본체와 스테이션 그리고 청소 및 유지 보수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이 있으니 참조해 주시고요. 중앙에 있는 더스트백을 꺼내볼까요? 멸균 기능이 있는 4리터의 대용량 더스트백이며 내부를 살펴보면 집진시 먼지를 걸러주는 필터도 보입니다. 그 옆에는 4리터의 대용량 정수통이 있는데요. 안쪽을 살펴보면 이물질을 걸러주는 물필터도 보입니다. 이곳을 통해서도 급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오수통인데요. 이 역시 4리터 대용량이며 4리터 오수통 플러스 4리터 정수통 플러스 4리터 클린 스테이션 총 12리터의 오토 클리닝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그럼 동작 테스트를 해볼까요? 가운데 시작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시스템을 시작합니다. 이기가 켜져 있습니다. 시작 전원을 다시 짧게 누르면 동작이 됩니다. 벌레 세척을 위해서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충전을 일시 중지합니다. 구역 청소 버튼도 한번 눌러보시고요. 영역 청소를 시작합니다. 홈 버튼도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충전을 시작합니다. 충전을 일시 중지합니다. 전원을 종료합니다. 스테이션에 전원선을 끼워준 후 본체를 스테이션에 밀어넣어 충전을 해줍니다. 로이드미 에바 플래티넘의 구성품을 보여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아직 끝나지 않았죠? 로이드미 에바 플래티넘의 앱 연결법과 다양한 앱 기능 흡입력, 소음, 스테이션 기능에 대한 내용은 다음 편 리뷰 2탄을 기대해주세요.